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8월 주요 현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부남철 3다일보 편집국장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버스 이야기 먼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버스 노선이 개편됐습니다. 대규모 감차로 인한 노선 축소가 큰 골자입니다. 버스는 그야말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체감도가 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선이 줄면서 큰 불편과 불만이 잇따랐는데 어땠습니까? 예, 뭐 불편과 불만 이렇게 폭주할 것이라는 그 예상은 이미 그 시행 전부터 이미 예견됐던 그 네.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버스 개편의 그 핵심이 감차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 노선 버스 680대 중 75대를 감차한다. 네. 또 이 감차에 따라서 각 그 일부 그 노선들 그렇지. 간선과 지선의 노선을 축소 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는 더 확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축되고 불편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주도가 이번 노선 개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운영의 효율화, 즉 이용객이 많은 곳은 약간 좀 더 편리하게 늘리고 또 반면에 이용객이 좀 약간 수요가 좀 작은 데는 이렇게 축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간다. 좀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재정 절감의 효과를 기대한다.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버스 노선을 개편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목적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럼 시민들의 편의가 더 향상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시민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약간 불편과 혼선 문제가 더 가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첫날 8월 1일 시행되면서 첫날부터 뭐 현장에서는 뭐 좀 과한 말로 난리가 났다고 특히 읍면 지역에서는 출퇴근 시간, 출근 시간에 뭐 엄청나게 불만이 쏟아졌고 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그 신문고에도 불만이 쏟아졌고 지금 한 달이 다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주도가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제가 답을 한다면 고민을 안 했다. 뭐 그 과정에서 보면 언론에 26일, 7월 26일에 이제 개편을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보내면서 그때 행정시에다가도 그 계획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무리수였지 않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의 효율화, 재정절감 이런 부분을 과연 대중교통 정책에 막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민들 또는 도민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저 예상으로는 뭐 한 달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을 하겠다 그러지만 도민들의 불편은 앞으로도 한동안 더 가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대중교통 정책이라는 게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또 편리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럼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확대돼야 된다. 이용객이 늘어나야 된다. 여기에 목적이 그 맞춰졌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거꾸로 간다. 오히려 대중교통 정책이 좀 더 태보했다. 더욱이 중공영제에 대한 그 시행평가, 그다음 개선안 이걸 토대로 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그 노선 개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그 시행 첫날 아까 그 부남철 국장도 몇 가지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농촌 지역 문제 특히 그 제주시와 남원을 잇는 그 231번과 232번 노선의 그 문제 여기는 또 환승 버스를 그 출퇴근해야 하는 시민들은 좀 환승까지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러한 점을 과연 정책 입원자들이 제대로 이렇게 짚었나 저는 버스를 안 타본 분들이 정책을 짠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수익이 안 나고 수요가 적은 노선을 이렇게 좀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불편 사항을 개선하겠다. 물론 앞으로 저 불만은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불편을 그냥 참기 때문입니다. 이게 네.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불편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불편함에 대한 익숙함 때문이지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항공노선 좀 우리가 연륙교통수단이라고 하죠. 우리가 항공노선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김포 와 뭐 서울 아 저 뭐냐 아 김포와 그 제주를 잇는 노선 그다음에 제주와 뭐 부산을 잇는 노선 뭐 이 두 가지 노선만 정상적으로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방 노선을 이렇게 줄인다면 제주도민들 어땠습니까? 굉장히 반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도민의 발을 묶는다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정작 대중교통은 그런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한다. 수요가 적으면 오히려 이렇게 축소해버림으로써 농촌 지역과 그 다음에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 버스 개편의 핵심은 뭐 앞서 얘기해드렸습니다만 감차입니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연간 1,000억 원 안팎의 이제 세금이 계속해서 투입되면서 돈 먹는 한마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택한 결정입니다. 특히 일부 언론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이 같은 지적에 계속 공조를 했었는데 막상 이 같은 감차 정책은 뭐 앞서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상당한 딜레마에 좀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산 절감이냐 시민 편이냐 이걸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언론에서 그동안 뭐 지적해왔던 게 준공영제 문제에 있어서는 돈 먹는 하마다 너무 재정 투입이 과다라는 네. 측면 이거 하나 타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은 과연 늘었나 이용객이 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문제에 포커스를 뒀던 건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 개선의 방법은 준공영제를 증거와 같이 오히려 그러면은 감차하면서 노선 축소로 가는 게 과연 이게 정답이냐? 저는 그게 아니고 이걸 좀 더 우리가 투입하는 예를 들어 연간 1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면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대중교통 편의와 서비스 개선에 이렇게 정확히 투입되고 있는지 이걸 정말 체크하고 정말 불효불급한 또 사업자, 버스 사업자를 위해서 투입되는 이런 예산들은 좀 감축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감차를 해갖고 대단한 성과를 그 얻은 것 마냥 각 버스마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내걸고 다니게끔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재정 절감이 절실했다면 차라리 준공영제를 그럼 폐지 쪽으로 오히려 검토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좀 이렇게 하는 게 준공영제의 그 재정 절감 정말 절감한 의지가 있는가 저는 이것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감차를 통해서 연간 뭐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네. 그 저기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최근에 그 좀 시행되고 있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그 버스 요금 전액 면제가 무료, 이렇게 네. 시행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운면 지역만 하다가 원래 그 하반기부터는 동지역까지도 예. 전부 확대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른 예산이 얼마냐면 이번에 추가 경쟁 예산에 편성된 게 47억 정도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예. 그럼 저기 만약 이 예산을 오히려 이걸 시행하지 않고 이 예산을 오히려 세부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저는 이걸 굉장히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이렇게 그 생각하는 이유가 예. 뭐냐면 초등학생들 그 13세 미만의 초등학생들 그 1년에 그 버스 요금이 얼마냐면 최근에 그 도의회에서 이렇게 좀 체크를 했던데 한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65세 이상은 47억입니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초등학생부터 좀 전액 면제를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65세 이상을 택했다라는 건 다분히 표를 의식한 정치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내년부터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버스 요금 이렇게 무료화 정책도 이렇게 시행되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 65세 이상은 오히려 폐지하더라도 네. 중고교생까지도 무료화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좀 약간 도민의 삶의 질을 이렇게 좀 개선시켜 나가야지 지금과 같은 그 정책 방향은 좀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게 버스 준공영제 도입 취지가 과연 무엇이었느냐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윤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대중교통 편의 그리고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면 버스 수송 분담률이 10%에서 뭐 크게 변화가 없는 예. 상황인데 예산은 1000억대가 넘어서 들어가서 2017년 700억이었다가 올해 뭐 1300억까지 올라갔는데 과연 그러면 이 제도를 유지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전남 신안군이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비용 분석을 해봤더니 완전 신안군인 경우에는 버스 대당 7,200만 원. 근데 민영제가 목표인 목포시인 경우는 대당 8,600. 그런데 준공영제인 광주광역시는 대당 1억 3,70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라고 봤을 때 완전 공영제 이런 제도가 다른 데서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 비교 분석이 나온다고 봤을 때 제주도도 이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책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동안 버스 민간 회사에서 임원 비리도 있었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제출 못하겠다. 뭐 이런 부분 등 운영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제도를 유지해야 되느냐. 뭐 우리 언론에서 자꾸 지적하지만 버스 업체 돈 먹는 하마 지원 사업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오해를 벗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 뭐 대중교통 분야는 계속해서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 차로제, BRT, 뭐 즉 제주형 간선 급행버스 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데 제주도의 교통 정책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앞으로 뭐 개선이나 뭐 좋은 의견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준공영제 시행이 있어갖고 그 파주기식 지원 관행 이거는 물론 개선은 돼야 됩니다. 예. 이건 맞고요. 다만 대중교통 정책은 수익성이나 그 이용률 측면이 아니라 도민의 편리성과 그 이용 촉진에 그 중심을 둬야 된다. 뭐냐 이용객이 좀 적다 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 노선을 이렇게 축소해야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지금 입도 관광객들의 그 렌터카 이용을 굉장히 좀 억제하자 예. 좀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렇게 좀 예. 이용하도록 이렇게 좀 전환하자 하면서도 지금 같은 노선이 이렇게 줄어들고 불편함이 더 가중되게 되면 앞으로 관광객들은 너도 나도 다 이제 렌터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좀 생기고. 또 하나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15분 도시인데 15분 도시의 그 정책 취지와의 생각할 때 이런 대중교통의 이런 그 노선 그 개편이 과연 그 타당하느냐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그 제가 그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요금 문제, 그 65세 이상의 그 요금 문제와 그다음에 초중고교생들에 대한 그 요금 감면 문제 이건 다시 한번 좀 검토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제주도의 버스 요금이 전국에서도 가장 싸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은 성인 기준으로 해서 한 1,500원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그 교통카드 이용했을 때는 1,150원, 그다음에 현금으로 했을 때는 1,200원인데 이걸 약간 좀 현실화, 뭐 정적이 만약 요금 뭐 재정 절감의 문제가 시급하다면 차라리 요금을 약간 그 현실화 시키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교통 정책은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도정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어 오고 있고 뭐 전임 도정이 추진했던 거를 뭐 뒤엎기도 하고 그런데 안 바뀌는 거는 버스 회사를 봐주고 있다 라는 부분만 안 바뀌고 나머지는 자꾸 조변 모계식으로 계속 바뀐다 이런 부분에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우선 아까 윤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대중교통이 필요성에 대해서 과연 인식을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주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그 다음에 친환경 도시, 그 다음에 친환경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가야 될 길인데 그 활성화를 막고 있다. 지금 정책들이. 저도 이제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최근에 불편해서 차를 끌고 나오는
사례도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없어졌더라고요 버스가 시간은 급한데 그렇듯이 오히려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라면 실시됐지만 정책이 잘못됐으면 다시 되돌릴 수도 있는 그런 좀 결단도 필요하지 않나 다시 되돌려놓고 좀 더 자세하게 또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정책 위반자의 결단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현안입니다. 제주도가 새로운 도시관리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에 더해 추가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서는 별다른 개발 제약이 없었지만 이번에 신규로 명문화했습니다. 문제는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에서의 개발 제약을 일부로만 한정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때마침 한화에서 리조트 사업, 즉 애월 포레스트 사업과 맞물리면서 특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문수희 기자 리포트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평화로와 산록도로, 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적용됐던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한 지역을 주변 중산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확대 적용된 지역은 224제곱킬로미터로 현재까지 개발 행위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지만 앞으로 주거형이나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휴양형, 첨단 산업을 제외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의 경우 제한됩니다. 건축물 높이도 3층 12m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한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이나 도시계획 시설을 계획할 경우 탄소 중립이나 지하수 관리, 분산에너지 활용 방안 등을 함께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한편으로 지하수자원 특별자원구역에서 골프장만 포함되지 않는다면 관광휴양형 시설을 높이 12m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화그룹의 중산간 개발 사업의 경우 지하수자원 특별자원구역에서 추진되지만 골프장이나 주거형이 포함되지 않아 개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이남 지역에도 지하수 보전을 위한 특별관리 지역에 대한 지역도 추가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그 수립 기준을 엄격히 좀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7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 의견 수렴이 끝나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산간 개발을 억제한다는 방침 속에서 한편으로는 개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러 논란에 대해 제주도정에서는 억울하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해명도 하고 있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면죄부를 준다 아니면 뭐 특혜 소지가 있다 뭐 이런 비판을 받는 뭐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할 수도 있겠다. 네. 좀 뭐 그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물론 이 정책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뭐 그 특정 기업에 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또는 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제주도 중산간 보전은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 제주 지역의 과제이기 때문에 네. 뭔가 면밀한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논란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오비일학격으로 타이밍이 절묘했다. 네. 왜 하필이면 꼭 이 타이밍에 네. 그것도 한화의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이 시점에 이 논란이 굉장히 불거져서 정점에 달란 그 딱 타이밍에 지금 이 중산간 기준안이 딱 제시가 되니까 굉장히 그 오버랩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은 바로 그 뭡니까 우리가 그 점화 효과라고 하죠. 네. 먼저 이미 그 한화의 그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한 그 논란을 탁 듣고 그 다음에 중산간 이 기준안을 관리 기준안을 탁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뭔가 좀 연결, 뭔가 연결이 된다. 그렇죠. 약간 좀 한화 그 관광 개발 사업을 좀 용인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그 의구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아까 그 이렇게 좀 뭔가 그 기자의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이 기준안이 두 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된다. 네. 1구역은 엄격하게 개발이 규제된다. 네. 반면에 2구역은 지역 경제 뭐 활성화 차원의 뭐 경제 개발의 그 균형성을 강조하면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이 네. 점이 논란의 여지를 좀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한 그 개발 규제의 그 기준안을 놓고 볼 경우에는 한화 관광 개발 사업도 가능하다. 예. 그래서 좀 뭐 결국은 또 뭐 그 종국적으로 뭐 도정은 뭐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한화 관광 개발 사업 좀 이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냐. 자꾸 그 논란이 이렇게 쳇바퀴 예. 돌듯 이렇게 좀 돌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참 보존과 개발의 양날의 검을 어떻게 봐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해서 만든 계획 아닌데, 아까 윤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타이밍이 참 아까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타이밍이 참 부적절했다. 왜냐하면, 저희 언론 또는 뭐 환경사회단체에서 하나 대규모 리조트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 후속 조치로 보일 수 있게 이 계획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 논란에 네. 논란을 확대시켰고 그 과정에서 프레임들이 지금 잘못 짜여갔다. 하나는 하나고 이 계획안은 계획안 이 별도로 해서 고민을 했어야 될 부분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완전히 이제는 제주도가 역공을 맡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뭐 제주도가 얘기했듯이 개발 제한이 없던 곳에서 기준을 만들고 또 환경적으로 주변에 덜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래 가능하다 그래 중산간 1지역을 더 보존을 하고 중산 2지역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이 개발을 조금 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를 이쪽 프레임 하나 프레임으로 가면 골프장 스키장만 안 하면 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러니 대규모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이상해 이제 다른 쪽으로 번져가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청의 답답함도 이해하겠지만 제주도청이 이런 정책을 발표할 때 어떠한 타이밍 그리고 시기를 잘 고려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제주도 정책이 지금 전체적으로 정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단순 날적으로 그냥 쭉쭉 가고 있다는 데서 이 논란이 가열되고 있고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지금 2구역에 풍력 태양광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 그러니까 좀 이 정책이 설익은 정책이 아닌가 조금 더 고민도 하고 이견도 더 수렴을 해서 만들어야 될 정책을 왜 이렇게 급하게 발표했을까라는 의심은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엊그제 20일까지인가요? 뭐 의견 수렴은 뭐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고 뭐 제주도는 뭐 올해 중에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확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오영훈 도정의 도시관리계획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제주도정에서 환경단체에서 왜 비판하고 있을까 좀 잘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중산간 보전 기준안뿐만 아니라 전에 곶자왈 보전 조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제주 지역의 그 생명의 허파로 불리는 그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한 굉장히 좀 좋은 꼭 필요한 조례거든요. 근데 왜 이것도 반대했을까? 그 이유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곶자왈 그 조례에서 환경단체가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곶자왈 그 유형 그 분류 이제 하나는 뭐 곶자왈 보호 지역 그다음에 원형 훼손 지역 네. 관리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한다. 즉 그러다 보니까 환경 단체에서는 곶자왈 보호 지역을 제외한 관리 지역이나 원형 훼손 지역은 개발해도 좋다는 말 아니냐. 네. 그래서 저기 곶자왈 결국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축소되고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중산간 보전 기준도 사실 똑같습니다. 좀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엄격히 규제한다고 하지만 2구역은
뭐 이런 저런 개발 사업 다 용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까 고자월 보전 조례도 그렇고 중산간 기준안도 그렇고 왜 굳이 이렇게 부분적 그 개발 허용 이 정책을 굉장히 이렇게 완화시키면서 예. 논란을 사고 있는가? 좀 더 약간 좀 더 명확하게 좀 보전의 원칙이 좀 더 강하게 좀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개발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두는 예.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이 계획안을 발표를 하고 도의회 동의를 얻고 적용을 하게 되면 언제로 가느냐 적용이 되는 게 내년 이후, 원래 내년 이후거든요. 그런데 예. 한화는 원래 예정대로 간다면 한화의 대규모 리조트 사업은 이 제한을 안 받고 피해갈 수 있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제부 논란이 나와버리는 상황인데 제주도 말대로 하면 뭐 탄소 중립, 지하수 관리, 재해방, 분산 에너지, 저영향 개발 기법 반영 등 까다로운 조건을 이행해야 해요. 근데 한화가 이것을 피해서 간다면 다시 그 면제부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한화의 사업 심의도 내년으로 미뤄라. 그래서 이 적용을 하겠다면 이 적용을 냉정하게 적용을 해서 한화도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다. 다시 심의할 필요 없이 한화의 사업 신청을 내년으로 미뤄서 이 계획안에 의해서 심의를 거친다면 또 그 논란보다는 오히려 어떤 합리적인 결과를 또 이끌어내서 논란을 가라앉힐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진짜 타이밍을 좀 잘 조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현안입니다. 제주 제2공항입니다. 기본 계획 고시가 이뤄질 듯 하면서 감감무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간 사업비 협의는 물론 항공정책 심의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오영훈 지사가 공개적으로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 시기와 맞물려 마냥 늦출 수만도 없는 상황인데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뭐 기재부와 그 국토부 간의 그 제2공항 그 사업비 협의가 완료됐고 네. 또 아까 항공정책 심의까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남은 거는 기본계획 고시 아마 시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달 이렇게 뭐 늦춰질 수는 있지만 뭐 그 언제냐가 문제지 그 네. 고시는 아마 하게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왜 고시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심지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민생 토론회와 연결되는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네. 있는데 뭐 민생 토론회를 아직 그 제주에서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후에 아마 제주에서 개최할 경우에 뭐 윤 대통령이 자신의 뭐 제2공항 그 조속한 착공도 자신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과 맞물려서 네. 아마 제주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아마 이걸 한번 선물로 해서 이렇게 제시할 생각 아니냐. 그러면서 약간 기본계 고시 시점을 늦추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국토부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에서는 항공정책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제기됐던 네.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검토하면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이 시점에서 오영훈 지사의 행보 왜 오영훈 지사가 이미 기본계획 고시는 사실 뭐 시간 문제인데 네. 굳이 촉구를 하고 나섰을까 네. 이겁니다. 물론 그 오영훈 지사가 그동안 뭐 행보는 제2공항 문제는 갈등 해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진지한 입장을 이렇게 좀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사실상 찬성에 다름없이 예. 기본계획 고시를 좀 빨리 해달라 정부에서 결단을 해달라 이런 좀 촉구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크게 뭐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강하게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계획 고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혹시 그 국토부에서 고시를 약간 더 늦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약간 도정에서가 먼저 기본계획 고시는 해달라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기본계획 고시에 대해서 도정에서 전혀 아무런 입장을 하지 않게 되면 네. 앞으로 도정의 역할이 좀 점점 없어진다. 공항 확충 지원단에서 해야 될 역할도 좀 없어진다. 앞으로 그 기본계획 고시 후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환경위원 평가 이 일련의 절차를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도 좀 발맞춰서 이렇게 네. 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좀 해내기 위해서 어차피 기본계획 고시에 대한 입장, 좀 조속한 그 고시를 촉구하는 입장을 이렇게 좀 촉구하고 나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매를 맞을 만큼 맞았다. 그러니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아까 윤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뭐 저 항공정책심의에서 반영된 의견 잘 반영하고 그래서 고시 내용을 거의 뭐 완벽하게 해서 자기들은 고시를 하겠다. 그러니 뭐 제주도 입장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예산 협의 다 끝났고 자기들 그동안 뭐 질타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이제 뭐 바쁜 일도 없고 그리고 요새 전국적으로 공항 사업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뭐 제주 일찍 제2공항 일찍 들어가도 또 환경단체 반발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거 뭐 일찍 할 필요 없다. 여유를 갖고 자기들 방어할 거는 다 최대한 방어를 한 상황에서 넘기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돼서 뭐 고지는 언젠가는 하겠죠. 그게 뭐 대통령이 와서 얘기한다고 이제 선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주 국민들이 그냥 사람 짜증만 나게 만드는 거니까 선물 그런 의미보다는 국토부가 오히려 더 신중하고 또 조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오영훈 지사가 최근에 그러니까 오영훈 지사는 찬성 발언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고시를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그 행보 만나는 게 국민의힘 제주도당 만났고 찬성 단체들을 만나면서 이제 반대하는 사회단체 쪽에서는 오 지사가 찬성으로 간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면서 지사가 제2공항 고시를 얘기하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지적했지만 환경영향평가라는 부분 제주도의 과정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제주도의 플랜을 이제는 꺼내들 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오 지사가 그동안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에 집단 지성을 통한 갈등 문제 해결 이걸 누누이 이렇게 밝혀왔는데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뭔가 도민의 그 자기 결정권을 갖고 저기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해왔거든요. 근데 그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촉구하면서 또 저는 그 오 지사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를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계획 고시는 일단 넘어가자. 그게 진정이라면. 그 넘어가고 나중에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 검증. 가부를 결정하자라고 오 지사가 좀 더 시민사회단체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득하고 나서야 되는데 이런 그 노력이 없다. 그냥 저 정부에 이렇게 촉구만 하고 끝하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좀 뭔가 굉장히 괴리 된다. 그래서 좀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기본계획 고시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 가기도 전에 이미 제주 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다시 불거지면서 다시 혼돈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주도나 의회나 전국적인 지금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고 도내에서도 뭐 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도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 행동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는 봅니다. 뭐 전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 뭐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당장 시급한 현안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아니라 주민투표 실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 일단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해주십시오. 네. 이걸 요청하는 건데 지금 두 가지가 좀 짬뽕된 형태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즘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약간 저 흥미롭게 봤는데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그 도민운동본부 뭐 27개 민간단체가 그 도민운동본부를 이렇게 결성 한 후에 오영훈 지사, 이상복 의장까지 이렇게 3자가 네. 이렇게 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 같이 힘을 모아 나가기로 이렇게 했다는 뉴스. 또 두 네. 번째는 오영훈 지사와 이상복 의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일. 네. 저도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해서 좀 탄핵까지 우리 민주당, 그렇죠. 아, 저기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해서 탄핵까지 이렇게 발의가 됐던 그 당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소속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과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텐데 명예도민증까지 이렇게 수여했다. 그만큼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대해서 절박함을 예, 보여준 절실한, 예. 아주 상징적 일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저는 뭐 지금 이렇게 그 제주 사회에서 공직 내부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거의 뭐 도입 캠페인이 뭐 아주 공직 내부에서도 뭐, 확산되고 예.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생단체까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에 에이펙 유치 뭐 캠페인 하듯이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일방향적인 분위기가 종국에 가서 주민투표가 막상 실시된다면 정말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칠지 아니면 또 다른 이게 또 변수가 될지 있고 투표율 측면에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고 예. 그 다음에 하나의 도민사회 총의를 모아간다 중지를 모아간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좀 기대나 약간 긍정적으로 이렇게 예상이 많이 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요즘 여러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 거의 기초단체 도입이 거의 확정된 듯한 분위기 속에 토론회가 열리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확정됐다. 뭐 그, 예. 그래서 그 사무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라는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맞는 일,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민운동본부 출범도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야 제주도에 많은 단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야 오랜만에 많이 모였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인가. 동상이몽이지 않느냐. 아까 윤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투표만 하자. 그 주민투표는 필요하다. 대신 거기에 대한 찬반은 모아진 게 아니다. 그들이 요구 각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오해하면 왜곡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주도민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보여버렸다라는 데서는 조금 우려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와서 뭐 천명 선언, 기자회견, 거리 서명 운동, 언론 인터뷰 등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대도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1년 넘게 제주도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는 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약간 그 우려스러움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했던 그 도민운동본부 물론 뭐 관변단체 뭐 법정 민간단체까지도 전부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도정에서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민간 조직이 네. 뭐 민간 조직 그 연대 기구가 이렇게 출범해 준 거죠. 근데 이게 과연 바람직스러운 거냐? 저는 볼 때 시민 운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시민 단체의 역할은 정말 그 시민 단체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짬뽕됐다. 네. 기초 단체 도입이라는 거시적 그 목 표를 두고 연대했다고 하지만 저는 약간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방향적인 게 과연 좋은 거냐. 지금 심판도 없다. 선수도 전부 한쪽 편 선수만 있다. 기초단체 찬성 선수만 있지 반대 선수가 없다. 지금 이 상황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주민투표를 하자는 그 이유가 도민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이미 일방향적으로 이미 답은 이미 정해진 듯한 이런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투표가 실제 시행이 된다면 과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지 공직 내부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보다는 현행 체제가 유지가 좋습니다. 이 발언을 했다가는 거의 뭐 역적으로 몰리고 이런 분위기. 또 도민사회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현행 체제 유지, 그 지난해 그 도민 공론화 과정에서도 거의 팽팽하게 찬반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도 현행 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 도민들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도정의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찬성하는 도민만 중심으로 갈 게 아니라 반대하는 도민들도 어떻게 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통합을 이뤄낼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도정부터 공무원부터 자생단체 모두가 지금 선수로 뛰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는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하라고 이렇게 결정 내렸을 때 어떻게 할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도민운동본부 그 관변단체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진영을 넘어선 운동본부라고 막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아까 공항 얘기를 하실 때 민도표께도 말씀하셨는데 지사가 얘기했던 그 네 글자 집단지선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 지금 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해서 분명히 반대도 상당수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목소리를 내면 아까 윤도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역적이라고 역적 내지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집단지성이란 단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쉬울 뿐입니다. 오늘 순서 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8월 그 제주 지역 현안을 살펴봄 속에서 그 버스 노선 개편 문제 있었고 또 중산간 보전을 위한 그 도시관리 계획관 이 논란 이 두 가지를 저는 좀 얘기하면서 네. 많이 좀 생각했던 건데 정책 이반자의 입장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도정이 한번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다음 주에 9월 그 제주도에 임시회가 열리고 네. 이 속에서 도정 질문도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현안들 오늘 논의됐던 그 사안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참 걱정이고 과연 우리 이제 당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민의 주름살이 많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당국이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어느덧 9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나 제2공항 등 9월 또한 제주로서는 중요한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